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거예요.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 보세요. 갑니다. 오토바이가! 오토바이가, 오토바이가.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같은 보험사예요. 보험사 직원이 아, 네, 블박차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자동차 대 오토바이는 두 바퀴 대 네 바퀴잖아요. 네, 작은 차량 보호 차원에서 블박차한테 10 내지 20% 잘못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안 보고요. 밑을 보고 있었어요, 밑을. 아우, 저 차가 오토바이가 밑을 보고 딱 이러고 오다가 덩 이래요. 이런 경우 약자 보호? 그래서 10 내지 20% 저한테 있나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리고 제 오른쪽은요, 제 오른쪽에 보험사 지금 기다리면서 거기에 차들이 쑥쑥 지나다녔어요. 저는 가상의 중앙에서 침범하지 않았고요. 제 옆에, 제 왼쪽으로 공간이 많았어요. 근데 오토바이가 저를 못 보고 가서 들이받았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토바이 100% 잘못이다. 약자 보호 원칙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일부 잘못 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 분은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. 98%는 오토바이의 100% 잘못이라고 그러십니다. 블박차가 뭐 잘못했나요? 블박차 잘못한 거 찾아보시자고요. 가요. 여기 무진장 넓습니다. 여기에 차 몇 대 들어갈 거예요?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한 8m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박차는 최대한 이쪽으로 갔어요. 가다가 여기서 아직까지 고개가 밑으로 가 있어요. 이때 빵 해주나요? 블박차 빵 해줘야 되나요? 멈춰요. 블박차가 뭘 잘못했죠? 블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앞을 보고 와야죠. 그리고 딱 헬멧 쓰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니까 밑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. 처음에 올 때는 아, 헬멧 쓰고 있어. 이런 거 보이는지. 아, 잘 안 보이죠. 약자 보호 원칙 없습니다. 약자 보호는 아유, 저기 8대2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주자. 아유, 그래, 치료비 그 야박하게 치료비 20% 대주지 말고 치료는 다 해주고 살려놓고 얘기하자. 그리고 나중에 줄 게 있나 없나 따져갖고 아유, 치료비 많이 줬겠는데 더 이상 줄 거 없어. 원래는 20%만 주는 거예요, 원래는. 근데 치료비는 다 해주니까 오히려 치료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말고 그냥 땡! 이게 약자 보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약자 보호 원칙은 없습니다. 100대 빵이면 100대 빵인 겁니다.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약자 보호 원칙,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지? 보호받지 못합니다.